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이대리. 네. 타카이에서 오늘은 뭐죠? 뭐, 많은데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 네. 세팅장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 편. 네. 끝자락쯤에. 날쌘돌이. 예, 날쌘돌이. 예, 공구의 날쌘돌이. 예. 오늘은 그 공구의 날쌘돌이인. 네. 그라인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네.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 오늘은 그라인더로 또 도움을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라인더가 뭔지 알아요, 이들이? 그라인더요? 네. 이것도 뭐 또 도는 거 아닌가요? 돌면서, 예. 돌아야? 네. 또 돌아야? 예, 맞습니다. 이 그라인더라는 게, 네.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전, 네. 과장님 되게 공부 잘 하셨을 것 같진 않은데. 예. 사전적 의미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림으로 네. 인해서. 네. 생소하신 분들이 일단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네. 사전적인 의미를 들음으로 인해서 좀 연상이 돼요. 아~ 대충 뭘 거라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 먼저 네, 드리고. 뭐죠, 그럼? 예, 이제 그라인더 이것도 영어입니다. 아, 예. 예. 그 어떤 뜻이냐면은 회전을 해서. 네. 회전을 해서 어떤 피사체. 네. 무조건 공구는 뭐 피사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대인은. 네. 그 피사체를 깎거나 연마한다라고 표현 많이 하죠. 연마, 연삭하는. 행위를 하는 기계를 네. 그라인더라고 표현해요. 아~ 마지막에 이제 ER이 붙었으니까 네. 사람이나 그 행위를 하는 기계. 기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인데, 자, 그라인더도. 이것도 또, 예, 전기, 예. 충전, 에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예. 네. 확실합니다. 네, 네. 예. 아, 비슷하네요, 공구가. 그렇죠. 이게 네. 키포인트예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네. 계속 공구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거. 네, 네. 공구는 대부분 전기, 충전, 에어. 아. 요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전기 그라인더입니다.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맞네요, 전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 그라인더를 제가 대충 전부는 아니지만. 네네. 대부분의 전기 그라인더를 세팅을 해놨는데. 네. 전기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220V를 꽂을 수 있는 코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기 그라인더 혹은 유선 그라인더. 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네. 예. 아, 전기가 있는 곳에서만 또 사용이 가능하죠. 아, 그렇죠. 그 말도 감사한 말이고요. 네. 야, 이제 전기 그라인더의 장점은 네. 힘이 굉장히 셉니다. 220코드를 바로 꽂아서 쓰기 때문에 네. 힘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여기 지금 세 가지를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오. 그래서 그만큼 수요도 가장 값이 많은. 싸다. 예. 예. 값이 싸고 그만큼 수요도 많고. 예. 네, 수요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그게 이제 전기 그라인더인데 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기 그라인더는 크게 옆으로 좀 가봐요. 네, 제가 네. 제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무게도 가벼워 보이네요. 예, 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예. 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지만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스위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스위치가 아, 어떻게 해요? 온오프를 켤 수 있는 스위치의 위치가 네. 자.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스위치가 기계의 뒷부분에 달려있죠. 네네. 자, 요런 타입이거나. 네, 뒤쪽 타입. 뒤쪽 타입.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갛게 이쁜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앞쪽에 있어요. 옆에. 자, 그라인더는 요렇게 파지를 하는데, 엄지손가락 부분에 오는 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의 타입이 두 가지인데, 요 스위치 타입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네. 자, 이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는데, 네네. 이 그라인더를 켜서, 네. 작업을 하는데 네. 반복적인 작업 같은 작업을 오랜 시간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가 뒤에 있는 게 편해요. 한번 켜놓고 스위치에 대한 건 잊어버리고 네. 자꾸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아... 맞죠? 네네. 근데 이제 용접을 하고 나서나 이제 잠깐 잠깐씩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라인더는 근데 이 잠깐 잠깐씩 써야 되는데 뒤에 켰다가 네. 하다가 또 껐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린 이 스위치가 엄지손가락이 있는 요 타입이 있는 거예요. 요 타입 같은 경우는 내가 잡는 손 쪽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으로 밀었다가 껐다 할 수가 편하겠죠. 그래서 잠깐 잠깐씩 한번 되었다가 한번 보고 네. 또 한번 되었다가 보고 이렇게 잠깐 잠깐씩 쓰기에는 스위치가 앞에 있는 게 용이합니다. 네, 요 점이 이제 좀 중요한 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보통 근데 네. 뭐 힘이라든지 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아, 예.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뭘 궁금한지 제가 이제 눈치를 챘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가면 네. 모든 전기 그라인더에는 네. 흔히 요새 말하는 스펙이 적혀 있어요. 아, 이 스펙. 그라인더의 능력이 어느 정도다. 네. 그런 스펙이 적혀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전기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와트와 RPM이 적혀 있습니다. 와트는 힘이고 네. 전기 용량 힘 그리고 RPM은 분당 회전수인데 네. 말 그대로 돌아가는 속도예요. 아. RPM이 높다라는 거는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와트 수가 높다고 RPM이 높은 건 아니에요. 별개예요. 둘 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네, 두 개의 말이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그라인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작업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크게 나누면 자르거나 네. 갈거나 연마 예, 연삭을 하거나 예. 그 두 가지인데 네. 자를 때는 보통 마찰이 크게 걸리지 않아요. 네, 네. 마찰이. 네, 네. 그 마찰이 걸리지 않고 속도가 빠른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잘리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네. 근데 속도. 예, 속도. 연마를 할 때는 네. 이 연마를 한다라는 말은 그라인더 돌면서 이걸 네, 눌리는 힘, 눌리는 힘을 이겨내야 되는 마찰력이 많이 발생해요. 아. 그 마찰력을 이겨내는 힘이 와트예요. 아. 그래서 차로 얘기를 하자면 네. 오르막을 올라갈 때 필요한 건 와트고요. 네, 네. 그리고 평지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RPM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네, 네. RPM이 높다고 오르막을 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끝이에요. 5단 넣고 오르막을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네. 평지에서 1단을 넣었을 때는 속도는 느리고 네, 네. 오르막에서 1단을 넣으면 힘은 세고 올라가지고 평지에서 5단을 넣으면 속도는 많이 빠르고 네. 오르막에서는 5단을 넣으면 못 올라가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RPM과 와트수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네. 걸 조금 아시면 전기 그라인더를 구매하실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예, 예. 네. 그라인더를 네. 보시면 속도가 또 조절이 되는 그라인더가 아, 예. 요건 이제 제가 놓쳤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볼래요, 이들이? 네. 네. 요건 보시면 속도 조절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요. 네. 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1단부터 네. 6단까지 네. 있기 때문에 네. 혹여나 이제 속도를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네. 네. 뭐 광택을 낸다거나 네. 아니면 뭐 연마할 때 섬세하게 조금씩 그렇죠. 천천히 약하게 해야, 관리해야 되는 네, 경우 살짝 살짝씩 해야 되는 경우는 네. 이렇게 속도 조절 RPM 네. 조절이 되는 네.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데 참 도움이 아 그렇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속도 조절 그라인더도 있다라는 거 네. 이대리가 얘기해 줬으니까 네. 잘 아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는 네. 네. 당연히 충전기 네. 네. 충전 그라인더 네. 자 말 그대로 충전 그라인더 혹은 무선 그라인더겠죠. 네. 네. 자 선이 없고 배터리로만 작동이 돼요. 그렇지만 비싸다. 아 비싸다. 아 충전은 네. 비싸다. 비싸지만 편리하다. 아 편리하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연동이 되는데 네, 네. 자 충전 그라인더도 여기 보시면 이만큼 많듯이 네. 요즘 빈도수가 올라 사용하는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예. 선님 선을 선에 구애를 받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워낙 이제 요즘은 편한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네, 네. 충전 그라인더의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편리함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네. 충전 그라인더 종류도 많이 나와 있고 네. 모든 브랜드에서 충전 그라인더를 출시해 놓은 상태예요.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충전 그라인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 이제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선이 없어요. 네.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배터리, 예, 예. 배터리가 다 되어 네.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네. 그건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고 네. 전기 그라인더에 비하면 많이 비싸죠. 5개, 네. 6개 값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에 구애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을 해서 들고 와본들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맞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같은 배터리라도 얼마 못 쓰겠죠. 이 6.0, 5.0, 4.0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배터리 얘기를 조금만 더 제가 하고 넘어가면 네. 모든 충전 그라인더,
충전으로 하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든 공구들은 배터리에 여기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네. 이제 초창기에 뭐 1.3, 1.5, 2.0, 2.4, 2.6, 3.0, 4.0, 5.0, 6.0, 현재 9.0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 그 이제 네. 숫자 뒤에는 이제 어느 게 제일 잘 나타내져 있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네. 자 OAH라고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암페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용량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 5암페어. 예, 5암페어라고 말을 하고 볼트 수는 다 같아요. 볼트 수는? 예, 볼트 수가 18볼트로 같더라도 D암페어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18볼트에 1.3암페어, 18볼트에 1.5암페어, 18볼트에 2.0암페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면은 힘은 똑같은데 쓸 수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조금 이해가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용량이 큰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용량이 큰 게 유리하고 용량을 크게 만들면서 그렇다고 배터리 크기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요즘의 기술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 전기 그라인더 힘은 또 어떤 예. 걸 힘은 또 어떤가요? 예, 힘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전기 그라인더 이제 이대리가 네. 물어본 네. 와트와 RPM 네, 네. 그 관계를 충전 그라인더로도 갖고 와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충전 그라인더는 220V를 꽂지 않기 때문에 네. 와트라는 개념은 없어요. 네네. 다만 볼트로 바뀌어 있어요. 그 와트가. 그래서 예, 18볼트, 22볼트, 54볼트. 네, 뭐 10.8. 아, 10.8볼트도 있죠. 그 이제 좀 많이 약한 편에 속하고 네네. 그 볼트 수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힘이에요. 전기 그라인더로 치면 예, 네. 와트. 보통은 18볼트 이상을 많이 쓰시겠죠. 그렇죠. 충전 그라인더의 대표가 18볼트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22볼트도 나오고 네. 54볼트도 나와 있는 아. 거거든요. 여기 예, 54V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22V. 아, 예. 요렇게 표기가 돼 있고. 네. 이제 요 볼트 수가 힘이고 뒤에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볼트 수와 RPM은 동일합니다. 전기 그라인더랑 똑같이. 충전 그라인더에도 네. 모든 스펙에 보시면 충전 네. 그라인더에도 여기 보이면 아, RPM. RPM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위에 볼트가 적혀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뒤에 미닛이 적혀 있잖아요. 분당 네. 돌아가는 회전수예요. 예. 8000 RPM. 1분에 회전을 같은 제자리로 쳤을 때 8000번 돈다는. 아, 엄청난 회전 속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충전 그라인더도 전기 그라인더와 마찬가지로 스펙을 보는 방법은 볼트 수와 그리고 RPM이다. 전기 그라인더는 와트 수와 RPM이다. 이렇게 대충 아시면 네네. 구매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와트 수와 볼트 수는 힘이고, 네. 그래서 자르는 용도보다는 네. 갈거나 연마할 때 이 와트나 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고, 네. 그리고 자르는 거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야지만 잘 잘리는 이 경우 같은 경우 RPM이 높으면 유리하다는 거. 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간을 좀 길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암페어가 높을 것을 선택을 하죠. 그렇죠. 절, 예, 아, 암페어가 여기 네. 이제 배터리 용량이 높은 걸 쓰면 쓸수록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네. 아무래도 작업 현장에서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붙이자면 네. 이제 충전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혹시나 브랜드가 여기 다 다르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맡기다. 예, 맡기다 제품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임삭 제품인데 네. 이제 여기 사진을 여기 이제 카메라를 보시면 같은 18V에 똑같은 5.0A를 꽂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날을 장착하고 네. 똑같은 피사체를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네. 쓸 수 있는 시간과 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잘리는 능력치가 달라요. 회사마다 그건 다르겠죠. 다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비유를 들자면 같은 2000cc의 차라도 네네. 막상 요이 땅에서 밟아보면은 네. 어떤 차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브랜드마다 같은 용량의 같은 배터리를 꼽더라도 좀 달라진다는 점. 거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만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전에 전기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다 카본이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카본 브러쉬가 들어간다. 예. 네. 근데 그 카본이라는 게 이제 석탄이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불꽃을 튀게 하면서
이 모자가 돌아가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충장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다 카본 타입이 나왔었어요. 네. 유선 그라인더처럼. 네. 근데 지금은 카본이 없는 브러시리스 타입도 나오고 있고 브러시리스가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브러시리스요? 예. 브러시리스의 이제 대부분은 예, 여기 보시면 브러시리스라고 적혀 있거나 혹은 흔히 이제 줄여서 BL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 카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리스. 예. 네. 브러시리스. 예. 카본이 없다는 뜻이고 네. 카본이 없는 경우 네. 장점은 네. 어떤 장점이냐면은 보통 이게 회전을 하고 어떤 전기적인 장치로 인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네네. 열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뜨거울 정도가 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장시간 썼을 때. 네네. 근데 브러시리스 같은 경우 카본이 없는 경우는 열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같은 배터리를 꽂았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이제 시간이라든가 효과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브러시리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네. 브러시리스의 장점이 그렇다는 거. 예, 그렇게 알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전 그라인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그럼 이들이? 마지막은 에어 그라인더. 그렇죠, 네. 에어. 에어 하면 생각나는 건?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고, 네. 컴프레셔. 기름을 자주 쳐주라. 그렇죠. 아, 맞아, 완벽합니다. 자, 네. 에어 공구, 에어 그라인더. 네.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에어 그라인더죠? 네, 네. 그 앞에 우리 에어 타카 했죠? 그랬죠. 예.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에어 드릴을 했죠. 네. 모든 공구에 에어가 붙으면 저절로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게 컴프레셔입니다. 네. 컴프레셔라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뽑아내주는 기계가 떠올라야 되고 그게 네. 있어야 되면 작동이 가능하니까 네. 거기에 덧붙여서 호스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 기계까지 컴프레셔에서 이 기계까지 바람을 연결시켜주는 호스가 있어야 돼요. 맞죠. 네. 그거까지 떠올리시면 좋고 그리고 모든 에어 공구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바람이 주입되는 니플 쪽으로 에어오일을 한두 방울씩 쓸 때마다 떨어뜨려 주는 게 좋다. 네. 이것도 이제 기억하고 하면 좋고요. 자, 이 에어 그라인더 같은 경우 사용의 빈도수가 좀 낮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금방 말했듯이 컴프레셔가 있어야 돼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들고 네. 다녀야 되고. 하지만 이제 장점으로 조금 따지자면 전기 그라인더에 비해서 공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왜 많이 쓰고 있냐면은 공장에서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라인더 짓만 해요.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근데 전기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카본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브러쉬가 들어가요. 네. 그 브러쉬가 따르면서 이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브러쉬가 다 닳거나 다시 말해 카본이 다 닳은 경우 네. 또다시 이거를 분해해서 카본을 갈아줘야 돼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에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수동적인 거거든요. 바람개비 같은 거예요. 바람개비가 돌아가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네. 걔의 원동력은 진짜 바람 하나 끝이잖아요. 어떤 뭐 전기적인 아니면 뭐 인위적인 게 없잖아요. 네네. 이것도 바람만 들어가면 이게 회전을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잔고장이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해되죠. 그리고 에어 공구가 특징이 보면 항상 제가 은색처럼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네. 보통 재질이 철. 철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묵직해요. 하고 알루미늄, 타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요즘 좀 더 나아가서 티타늄, 티타늄 재질도 많이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이 에어 공구라는 게 말 그대로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은 말 그대로 습기를 유발할 수 있다 했죠. 온도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에 닿았을 때 미세하게라도 셀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셀 수 있는 어떤 연결성이 없어요. 이 철은. 아...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예, 손실을 예. 근데 이제 요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충전은 이렇게 선이 있어요. 따갈라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혹시나 바람이 들어오면 바로 세버려요. 그래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철, 무겁지만 이 철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 티타늄 이대리가 말하는 것처럼 좀 가볍고 튼튼한 철 같은 재질인 티타늄. 근데 이제 단가가 좀 아직까지 비싸니까 많이 쓰진 않고 있는 추세고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충 전기, 충전, 에어까지 그라인더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네네. 혹시 좀 더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이들이? 궁금한 거요? 네. 이제 진짜 실전에서 뭘 자르고 뭐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랑 이거, 네, 이거 일맥상통한 거 맞아요. 이거 그라인더 이렇게 진짜 많고 좋은데, 예. 다양하고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네. 보고 싶습니다. 이과장님께서 예. 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 이 대략적으로 이제 그라인더에 대한 설명, 그라인더가 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네. 그라인더에서 이제 조금만 이 말을 잘했는 게, 네.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다음 편에. 아, 진짜로요? 진짜로 보여드려야죠. 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 건데. 감독님, 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사랑해주시고, 오케이, 사랑해주시네. 자, 이 그라인더의 기계, 네. 기계적인 중요도가 80%라면, 네. 이 그라인더 앞에 뭔가 꽂히겠죠, 지금. 그렇죠. 자르거나 연마를 하려면 날이 꽂힐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그라인더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 그라인더의 자체만 봤을 때 80%라면, 네. 이 날의 앞에 꽂히는 날도 영향을 20% 정도는 줘요. 아, 날도 또 좋은 날, 뭐, 보통 날,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네, 거죠. 예. 그런 날이 있다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다음 편에 직접 자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곁들여 드릴 거예요. 아. 대충 감이 오죠? 네. 예. 기대됩니다, 다음 예. 편에.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뭔가를, 네. 사나이가 이제 그라인더를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 되듯이, 잘라야 돼요. 네. 자르고 갈아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날씨가 네. 지금 춥지만, 네. 말을 했으니까 잘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마음 단디 묶고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그라인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와요? 네, 저는 이들이. 이해가 됐고요. 네. 보시는 분들께도 좀 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찍고 싶은 거는 전기 그라인더는 와트수와 RPM. 네. 충전 그라인더는 볼트수와 RPM. 그리고 암페어까지. 그렇죠. 암페어까지 설명했고. 에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공기 압력으로 오기 때문에. 네. RPM. 아, RPM. RPM. Only RPM. RPM. 예, RPM. PPM 말고 RPM. RPM.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대충 그라인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편에는. 네. 저희가 직접 나가서. 네. 직접 자르는 시연을 보여드린과 동시에. 네.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에 꽂힐 수 있는 날의 종류가 많은데. 그 날에 대한 설명들도 저희가 이제 좀 곁들여서 해드리는 걸로.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예, 뭘 자를 때 무슨 날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날이 적당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이제 또 드릴 테니까요. 다음 편도 꼭 봐주시고. 네.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네. 저희 공구 브라더스에게 묻고 싶은 점들은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네. 이제 레이더망에 딱 걸리면 네. 정말로 친절하고 제가 아는 걸 모두 뽑아내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는 걸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